네, 안녕하세요. 에스페로 켄지 현진입니다. 저희는 도시횟집 촬영을 앞두고 예행 연습을 위해서 실내 낚시터를 왔습니다. 실내 낚시터. Let's go. 아, 벌써 낚시터의 냄새가. 안녕하세요. 최대한 멀리 던져가지고 그냥 손목이에요. 그냥 까딱하면 그냥 낚시터 앞에만 쳐. 스냅으로. 손목 스냅으로? 네, 입질이 오나요? 여기 낚시가 떠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까딱. 동시에 쳐야 돼요. 이거 떡밥은 이거는 물에다 절대 던지면 안 되고요. 네. 또 시작된 것 같은데. 괜찮아. 손을 뛰는 데가 맞춰. 손을 몇 번씩 내가 그거를. 실내 낚시들 두 번이나 올 줄이야. 매력이 있어, 낚시가 확실히. 뭐야.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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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엄청 크다. 힘이 엄청 좋다. 자리를 비워서 제가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입질이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화하고 물고기가 먹고 도망갔어요. 한 시간에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생각해 낚시 진짜 시간이 금방 간다. 30분 지났네. 대전제야. 뭐야? 아니, 우리. 그때 바다 낚시 때도 2시간 금방이었어. 바다 낚시터가. 근데 여기는 진짜 커가지고 손맛이 더 있겠다. 아니,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 어디가 보다? 하나 여기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 보여. 흙탕물 유물이어서 확실히 안 보이는 거지. 잡았다! 오! 잡았다! 안으로 들어가면 살짝 내려주고. 네. 살짝 내려주고. 약간 기대되네. 열 마리 잡을 것 같은데? 아, 채야 돼, 채야 돼. 이게 입질이구나. 내려갔어? 약간 내려오려고 했어. 근데 엄청 빠른 사이에 없어졌네. 잡았다. 오, 잡았어? 잡았다. 와, 오늘 미쳤네. 잡았다, 잡았다. 낚싯대 좀 치워줘. 와, 세 마리째. 나에게는 어부리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이 떡밥을 정성스럽게 비워야 되겠지. 진짜 그 차이가 크다니까. 이게 점수도 있나 봐. 왜? 경품 추첨. 무게 재가지고. 무게가 있다. 어때 됐어. 한 마리만 잡을 거야. 한 마리만 잡을 거 같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너가 잘해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한 마리. 와, 난리 났다. 어, 힘. 우와, 이거 뭐야. 힘 너무 센데? 난리 났어. 가만있어. 얘들 막 땡기고 와서 뛰고 나갔지. 가만히 있고. 오, 진짜 커. 와. 야, 너무 커. 야, 들어가지도 않아. 와, 엄청 커. 너무 징그러워. 찍어줘. 와, 우리 둘이서 잡은 거. 형, 나 이거 근데. 어떡하냐? 완전 꼈네. 와, 진짜 크다.